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시편 23편 함께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하는데 계속 틀어왔던 네, 그 블레싱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는 걸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게 신명기 6장 24, 25, 26 그렇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99편 1에서 9절, 시편 99편 1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거룩하시도다 나의 하나님 찬양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 보통 거룩하면 거룩하다 하면은 글쎄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은 좀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거룩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는 이렇게 이 시편 구절에는 세 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세 번 이야기하는데 어제는 그 첫 번째 두 개로 그는 크고 두려우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라고 그 부분이 거룩하고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구절에서는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 합니다. 이 9절이니까요. 5절이고 그러니까 6, 7,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거룩하신가, 다르신가, 좋으신가, 대단하신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계속 느끼고 또 어제도 뭐 카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어제 종무 형제가 저의 거의 통역사가 아니죠. 저는 쫄래쫄래 옆에서 하고 네, 특히 마스크 쓰니까 더 못 알아듣고 하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일 수 있는데 그 팬데믹 끝나고 아직 안 끝났는데 등록하는 게 원래는 등록이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죠. 그것도 종무 형제가 전화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열렸다고 한 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그게 콜트가 두 개가 있어요. 최근 게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게 있고 그리고 지금 게 있어요. 아니 옛날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건물이 같이 있는데 요 건물은 열렸다고
확인이 됐는데 이 수프림 콜트는 안 열렸었던 거예요. 그게 마침 어제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고 갔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월요일날 등록 나 혼자 가려고 했다가 네, 안 되겠다 해서 가지고. 그래서 정말 첫 케이스로 이게 그 콜트가 열린지 누가 알았겠어요. 인터넷 봐도 아무도 그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첫 케이스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정말 오래 걸리고, 어떤 분은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고 도와주신 분은 5일 걸렸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분은 영어도 잘하시는 2세인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한 절차인데 아무도 몰라서 줄을 아무도 안 서도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빨리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등록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도 서둘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사무엘도 간구하며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구를 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이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귀를 만드신 분은 들으려고 만드셨다. 귀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정말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귀는 들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들으신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모세, 아론, 사무엘처럼 과거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귀가 있으시고 우리의, 네,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정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고 부르짖고 있는지, 그 정말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쌍판 모르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아들의 말은 듣겠죠. 부탁은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로 더욱더 분명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지 않느냐, 아들이 기도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겠느냐, 너희가 생각해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는 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행적 때문에라도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우리 몇 번 함께 나누고 했지만 나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진다라기보다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이름이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슨 아칼라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주문처럼 그 주문을 외우고 막대기를 들면은 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요. 그런 주문처럼 예수의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만 들어도 뭉클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서 죽기까지 했거든요. 생명이 죽고 빛이 어둠이 되는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간증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모두 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간증이 많을 텐데 우리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저는 주여를 많이 하는데 예수, 예수도 많이 해요. 정말 그 이름에 간절함과 사연과 이야기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제가 책에서 읽은 어떤 것은 그래요. 제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 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예수, 이분은 이제 영어권 책에서는 Jesus. 근데 우리 좀 Jesus 할 때 욕처럼 그죠? 불평과 불만을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Jesus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내뱉은 말이 본인을 회개케 하고 감동케 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 식으로 또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율례와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지켜야 될 법을 주시고 지도하고 인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오늘 함께 나눈 찬양에서 keep you, 그러니까 지키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율법으로 약속으로 지켜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개입하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BTS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라이브를 하는데 내가 올린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그러면은 네, 까무러치겠죠. 그 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BTS가 나한테 직접 편지를 보낸다면 그거는 더 난리 나죠. 그죠? 액자를 만들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고 율법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신과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상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그리스 신화만 봐도 정말 잘 삐져요. 잘 삐지고 그래서 처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네 딸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되게 포악하고 그런 이미지가 그런 캐릭터가 이런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또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과 증거,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해서 아예 내 귀에다가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지고 나와 함께 하신 분. 그 정도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무슬림인 분을 한번 이렇게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죠. 복음을 나눌 때 그분은 이게 이 부분이 말 자기가 못 믿겠는 거였어요. 바다라고 하는
한국에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바다라는, 자기가 이름을 바다라고 지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신이 내려올 수 있냐? 말이 되냐? 어떻게 신이 인간한테 올 수가 있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신은 신이고 신은 신의 자리에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거다. 근데 그 부분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권이고 거룩이고 다른 것이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죠. 그러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겠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릅니다. 이게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들에게 갚으시기는 하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왜 용서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죠.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사랑이 많은 것 맞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래서 70번씩 7번 잘못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지라도 그것도 하루에 그렇게 저지를지라도 용서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이 많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를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씻겨주는 거예요. 밖에서 아주 사랑하는 그런 강아지가 이렇게 밖에서 먼저 엉엉 진창이 됐어요.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씻겨야죠. 그냥 더러운 채로 온 집안을 돌아다니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그 청결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아지를 씻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책임져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죠. 강아지 스스로는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들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있지만 당신이 거룩하셔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정도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내 공로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울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려야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의롭게, 정말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셨고 곧 용서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실 죄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때문이라도 그것보다 아주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다른 어떤 신은 사람들도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나한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써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약점을 착 잡아서 이렇게 코너에 몰아 세우겠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 용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그 거룩을 더욱더 배워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다음에 천사도 높음도 권세도 기품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에 닿아요. 어느 것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그 거룩한 사랑을 누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We got together with Pastor Chris and Pastor Stephen on Thursday.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캐롤족 알잖아요, 캐롤족. 거기랑 그 부부하고 남편도 찬양 인도자예요. 처음 나오는 부분이 남편이에요, 목소리가. 그리고 거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달라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인데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축복을 받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미 저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는데 정말 정말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축복해달라고. 정말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게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게 있어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정말 그 축복이 임하길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뭐 기복신앙이라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Thank you.
하시면서 한번 한번 올려주시면서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 존재했던 참 사고뭉치였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정말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행실을 바랐다라기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또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온답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그 특권을 따라서 정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시냇가에 지금 나무와 같은 복을, 정말 겨자씨가 너무나 작고 볼품없으나 정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 복을,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아버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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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올리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달다가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을 축복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에서 강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간구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는 그 복을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충만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버님들을 그 가정의 축복의 도구로 쓰셨사오니, 아버지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으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이 문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함께 공감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충만하시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아름답게 나누어지며 정말 그 씨앗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 그 시기를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귀한 가정 가운데, 그 귀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